이제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우리 지목까지 봤으니까는 교재 139페이지 경계. 자, 경계는 그 키워드 작업 갈게요. 경계란 함은 필지별로 경계점관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한 선에서 여러분들이 키워드는 지적 공부 형광펜. 등록한 선에서 선 형광펜. 오늘 말하는데 자연적인 경계가 아닌 인위적으로 구획된 도면상의 경계 이렇게 나오자 도면상의 경계 형광펜. 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한 필지 토지로 이걸 필지로 지적 공부 등록 작업을 지금 배우는 것인데 등록하려면은 토지 대장에 등록을 한다. 지적도에다가 지금 이 토지의 경계를 그려준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배당을 봐야죠. 경계와 면적을 갖다가 지금 등록 작업할 때는 지적 측량하여야 하는데, 자, 지적 측량은 이 지적도가 이렇게 이제 네모난 종이로 이제 재질이 폴리켄트지 재질로 이루어져 있고, 이게 지적도라고 한다면 지적도 폴리켄트지 이제 요 가로의 규격이 40cm, 세로가 30cm 규격을 보통 사용합니다. 그러면 40cm, 30cm 되는 이 규격 안에 현지의 이큰 땅을 갖다가 축소시켜서 이제 줄이는 비율을 축척 이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1200분의 1의 축적을 사용했다. 지난 시간에 소개한 거. 이 분자가 도면상의 1cm 거리 단위. 분모가 현지의 지금 거리 단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 cm답니다. 그러면 현지의 1200cm를 도면 안에 1cm로 축소시켜서 그림을 그리는 작업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지금 요 도면상의 경계점을 이렇게 찍어서 요 경계점을 갖다 선으로 이렇게 있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요걸 법률용어로 경계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계란 지적도라는 게 지금 지적 공부죠. 우리 키워드. 지적 공부에 지금 그리는 걸 등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려는 지금 선을 지금 말하는 것이지 현재 이 땅과 동쪽의 땅과 서쪽의 땅, 북쪽 땅, 남쪽 땅 인접하는 토지 소유자들 간에 설치하는 담장 구조물이 경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민법상에서 이제 소유권의 상인 관계에서 배워야 될 경계고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 경계를 배우는 것은 지적 공부에 등록한 선을 배우는 거라는 겁니다. 그럼 지적 공부에 지금 경계를 등록할 때는 뭐로 등록해 놨음? 선으로 그려 놨죠. 그러면 선을 그릴 때는 땅의 실제 모양새대로 그렸습니까? 최단거리 직선으로. 최단거리 직선으로. 그러면 현지 땅의 모양새와 도면의 측량에 의해서 그려놓은 경계선은 모양새가 반드시 같다,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다.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그렇게 익힘 작업 되셨으면 139페이지 교재 보세요. 양가로 이 경계 설정 기준 이렇게 나오죠. 이건 자, 거기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지금 혼동되는 거. 요거는 자, 지금 지적 공부에 등록한 설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배우는 게 아니라 지상 경계를 배우는 겁니다. 지상 경계는 그러면 위에 쪽인지 구청의 이 지적 공부 이걸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현지의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 토지와 인접하는 여러분의 토지가 있을 때제 토지와 여러분의 토지 사이의 경계를 어디를 기준으로 경계를 정하느냐. 그 기준을 갖다 법에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지적 공부에 등록한 선인 이 경계를 배우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자, 그러면 거기에서 양가로 이. 자, 옆에다가, 자, 영 40조 옆에다가 쓰십시오. 네 글자 메모. 지상 경계. 지상 경계. 네 글자 쓰셨습니까? 자, 그러면 경계를 새로 정하기 위해 토지를 구획하는 지형, 지물 또는 지상 구조물 경계를 정할 때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이렇게 나와 있고, 지금 이제 색깔 칠해져 있는데 다섯 가지가 나오죠. 자, 그러면 첫 번째서부터 키워드 작업하시고, 자, 연접되는 토지사의 고처. 고저 키워드 형 앞에 없는 경우 키워드
짐을 구조물의 중앙에서 중앙 키워드. 다 키워드 작업하고 나서 익힘 작업들 할게. 2. 연접되는 토지사의 고저 형광펜, 있는 경우 형광펜. 짐을 구조물 하단부에서 하단부 형광펜. 3. 도로, 국어 등 토지 절토에서 토지 형광펜, 절 형광펜. 네, 절. 우측으로 가서 경사면의 상단부에서 상단부 형광펜. 토지 해면 또는 수면에서 해면 형광펜, 수면 형광펜. 우측으로 가서 최대 만조의 형광펜, 최대 만수의 형광펜. 마지막 형광펜 키워드 작업. 공유수면 매립지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서 토지 형광펜, 편입하여에서 편입 형광펜. 우측으로 가서 바깥쪽 형광펜, 어깨 부분 형광펜. 자, 본교 지나가면 여기는 이제 그림으로 이제 해놨을 텐데 그림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시켜 드리는데, 자, 이제 익힘 작업 들어갑니다.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연접은 이을 연자에 접할 접자입니다. 그럼 지반이 이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반이 이어져 있는 토지 사이에는, 자, 고저. 높낮이가 없는 경우가 있고, 있는 경우가 있고, 높고 낮음이 없는 경우는, 자, 표면을 갖다 제가 그려볼게요. 서쪽 토지와 동쪽 토지가, 갑의 토지와 을의 토지가 있다면 표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표면이 이어져 있을 때, 갑의 토지와 을의 토지에 구조물, 이렇게 설치해놨다는 겁니다. 그럼 구조물 담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지 뭐. 그러면 어디를 지상경계 기준으로 하도록 있냐면은 여기. 구조물의 어디요? 가운데. 그럼 높낮이 없을 때는, 자, 구조물의 어디를 기준으로, 지상경계 기준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가운데.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키워드 작업, 이제 익힘 작업 들어갈게요. 그럼 높낮이가 있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가는 거죠 뭐. 갑의 토지, 을의 토지. 연접, 지반 이어져 있죠. 그런데 서쪽의 토지는 밑에 쪽, 동쪽의 을의 토지는 위에 쪽에 있죠. 그럴 때는, 자, 구조물 경사면 상단부, 하단부. 자, 높은 쪽 을의 토지 위에 쪽입니까? 내려온 밑에 쪽입니까? 밑에 쪽이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갈게요. 세 번째는 요거와 대비되는 상황입니다. 토지, 지반이, 절. 끊어질 절자를 법전에 써놨습니다. 자, 토지, 지반이 끊어져 있을 때는 갑의 토지, 도로. 국어 할까? 국어. 자, 국어라는 것은 지금 도랑 양쪽에 지금 논농사, 벼농사 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럴 때는 경사면의 상단부, 경사면의 상단부, 경사면의 상단부. 자,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상황은 어떤 상황을 제시해놨냐면은 이거. 바다 해자에 접할 면자입니다. 물수자에 접할 면자고. 그럼 바닷물에 접하거나 강, 저수지, 호수물에 접하는 상황을 갖다 제시해 놓은 겁니다. 자, 그럴 때는, 자, 이 상황입니다. 자, 이게 바닷물이거나 이게 강물일 경우, 갑의 토지가 있다면은, 자, 이 지점을 지상경계 기준으로 하는데, 이 지점을 뭐라 표현했냐면, 바닷물은, 자, 밀려 들어오면 이 지점까지 밀려 들어오고, 설마 빠져나가면은 쭉 빠져나가겠죠? 그러면 최대한 많이 밀려 들어오는 요 지점을 갖다 최대 만조위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호수, 저수지, 한강물 이렇게 연상하시면 되겠죠? 뭐, 호수나 저수지나 연못, 그럴 때, 강물에 접하고 있을 때는, 자, 만약에 저수지 물이, 물이 없을 때는 지금 겨울같이 물이 쭉 빠지지만, 여름철같이 물이, 자, 많을 때는, 강수량이 많을 때는 최대한 여기까지 올라온다는 거죠. 이 지점을 만수위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이걸 넘칠 만자를 갖다 여기다 써놓은 것이죠, 법전에. 그러면 이 물의 상황에 따라 이 물이
바닷물일 경우는 바닷물 조자 최대 만주위. 자, 강, 저수지, 호수물일 때는 만 수위가 지상 경계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자, 마지막은 토지 편입. 자, 토지를 편입한다는 게 뭐냐? 자, 이 얘기입니다. 최대 만조위선이 지금 이 지점이었는데, 여기 종전에 바다였었는데, 썰물이 빠져나가면 서쪽으로 쭉 빠져나가겠죠. 빠져나가면은 여기다가 방조제를 쌓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방조제를 쌓게 되면은 종전에 바다였던 부분은 종전에 법률적으로 최대 만주위선이 이 지점이었다면 방조제 쌓기 전에는 지금 이 서쪽 부분이 바다였었죠. 그럼 방조제를 쌓게 되면 바다였던 부분이 법률적으로 뭐가 되는 겁니까? 토지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방조제 쌓아서 바다를 토지로 편입 작업을 했을 때는 바닷물이 이제 이쪽 방조제 지금 뚝방에 이쪽에 지금 찰랑찰랑거린다는 것이죠. 그럴 때는 토지와 바다의 지상 경계의 기준은 방조제 바닷가 쪽, 바깥쪽 뚝 사람의 신체 부분의 가장 높은 부분을 갖다 표현할 때 법전에서 이 사물을 갖다가 가장 높은 부분을 법전에서 표현할 별도의 표현 용어가 없으니까 사람 신체 가장 높은 부분, 사람 신체 머리를 지어 가장 높은 부분은 어깨죠. 그럼 방조제 어깨라는 건 방조제 이 뚝방 부분을 가리키는 겁니다. 어깨 견자를 법전에서 놨습니다. 이제 한자로 얘기하면 외견인데 바깥 외자에 어깨 견자 풀어서 법전에 바깥쪽 어깨 부분은 방조제 설치에는 바닷가 쪽 뚝방이 지상 경계의 기준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 이렇게. 이건 뭐 영원한 시험 문제입니다. 27회도 어김없이 출제가 되고 경계 문제 나면은 이 지상 경계 묻는 문제를 갖다가 거의 2회에 한 번씩 정도 묻습니다. 예. 자, 다시 한번 집안 이어져 있을 때를 연접이라고 하는 겁니다. 높낮이가 없는 상태로 집안이 이어져 있다. 구조물 가운데. 높낮이 있는 상태로 집안이 이어져 있다. 하단부 아래쪽에. 그다음 집안 끊어져 가부토지 을의토지 지금 을의토지 집안 끊어져 있다. 끊어진 곳의 경사면의 상단부. 그다음에 해면 수면에 접하고 있을 때는 넘칠 만자 최대 만주위 만수위. 자, 종전에 바다였던 부분을 방조제 쌓아서 토지로 편입했다. 방조제 뚝방 바깥쪽 어깨 지상경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익힘 작업 하시면 될 것 같고 교재 140페이지. 자, 키워드 작업부터 봐야겠네. 면적이라 함은 지적 측량에 의하여 각 필지마다 특정하여 등록한 토지의 수평, 거기에서 지금 지우실래요? 고치셔야 돼요. 수평 면적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그 자리에, 지금 이렇게 고쳐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수정 작업. 수평 면적 자리를 지우시고 네 글자를 그 자리에 이걸 대체해서 메모. 수평 면상의 넓이를 갖다가 법률 용어로 면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제 요거 이제 익힘 작업 들어갈게요. 이 필지 지금 자, 지적 측량을 하여 어디에다 경계를 그려, 지적도에다 경계를 지금 그려놨죠. 그러면 1200분의 1을 축적으로 측량했지 않습니까? 그럼 배운 게 지금 지적 공부에 등록한 선을 경계라고 했죠. 그러면 이게 노량진동 10번지 필지라면 10번지 필지 경계를 측량해서 지금 도면에 그려넣었지 않습니까? 그럼 면적이란 10번지 필지 면적이란 10번지 필지 지금 도면에 지금 측량해서 그려놓은 요 넓이 값을 갖다 측정해 갖고 요걸 갖다가 토지대장에 이렇게 측정 값을 갖다 제곱미터 단위로 이렇게 등록을 합니다. 요것을 갖다 일컬어서 면적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 노량진동 10번지 필지 지금
현지의 땅 바닥 넓이가 절대 아니고 지적 측량하여 등록한 어디에 등록한 지적도에 그려놓은 경계선 폴리켄트지 안에 넓이 값을 측정해 갖고 토지 대장에 지금 등록해 놨죠. 그럼 이제 이건 이렇게 시험 문제 난다는 겁니다.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면적은 필지 실제 면적과 일치한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난다는 겁니다. 이면적하고 같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난다는 겁니다. 같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다르지. 100% 다르지. 다른데 그 갭의 차이가 토지가 현지가 이 개발돼서 새로 만든 필지냐, 개발되기 전의 필지냐에 따라 그 다름의 차이가 갭이 많이 나느냐, 적게 나느냐 차이가 있는 거죠. 이 토지가 평평한 개발돼 있는 토지라면은 토지대장의 면적과 실제 거의 갭이 차이가 없겠고, 이 땅의 표면에 굴곡이 많다면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수평면상의 넓이와 현재 땅의 표면은 굴곡면상의 넓이지 않습니까? 그거의 갭의 차이가 많이 날 것이고, 그 차이가 있을지언정 넓이라는 게 어떤 넓이인지를 꼭 기억하셔야 현지 땅바닥 넓이가 아니라 지적 측량하여 지적 도면에 그려놓은 이 도면 켄트지 평면에 그려놓은 이 넓이 값을 측정해서 토지장에 등록하는 것이죠. 그때 실제 넓이, 수평면상의 넓이, 수평면상의 넓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겠고, 자 그러면 양가로 1 면적의 단위. 자, 이 키워드 작업. 자, 면적은 제곱미터 단위, 제곱미터 단위 형광펜. 제곱미터를 단위 형광펜. 그 다음에 축적이 500분의 1인 지역과 600분의 1인 지역에서는 0.1제곱미터에서 0.1제곱미터까지 표시, 형광펜. 그건 좀 다시 좀 정리 작업을 해 주셔야 될 텐데, 양가로 3번 면적 결정 방법을 보시고 다시 정리 작업할 거예요. 동그라미 1, 축적이 1000, 1200, 본문 안에 읽을게요. 2400, 3000 이렇게 나오죠. 예, 그럼 거기서, 자, 니은본, 눈 고정. 한 필지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경우는 1제곱미터라 한다. 그대로 형광펜, 문장을. 동그라미 2로 갈게요. 축적이 600분의 1 나오죠? 제가 메모하라는 거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 메모하시면 못 따라오시는데 600분의 1 경계점 좌표등록부 형광펜 축적이 600분의 1 경계점 좌표등록부 형광펜 동그라미 2에 니은본 갈게요 한 필지의 면적이 0.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0.1제곱미터로 한다 형광펜 자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굉장히 어렵게 지금 써놨는데 자 보세요 여기 절대 이해 못하는 거. 이거 안 들으시면. 이 김작업 안 하시면. 자, 지적 측량하여 지적도의 경계선을 갖다가 그리는 작업을 해야 그 경계선 안에 넓이 값을 측정해서 토지장에 등록하는 겁니다. 그러면 경계라는 걸 측량해서 구하지 않으면 절대 면적 값은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경계선을 갖다가 지적도에 그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토지대장의 면적을 갖다가 제곱미터로 등록하라는 겁니다. 지금 120제곱미터 이렇게 등록했죠. 그러면 만약에 이 지적 측량한 축척의 분모가, 첫 번째 키워드, 이거를 했지 않습니까? 600분의 1인 지역과 두 번째 경계점 좌표 등록부. 요거를 작성하는 지역은, 자, 지적 공부에 면적을 등록할 때는 제곱미터로 등록하는 게 아니라 0.1제곱미터까지 등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 지적도의 경계선을 갖다 측량해서 그렸을 때는 지적 공부의 면적을 제곱미터로 등록하는데, 제곱미터로 등록을 하는데, 지적도의 경계선을 갖다 그린 축적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 좌표 등록부 지역은, 작성 지역은 토지대장의 면적을 제곱미터까지 등록하는 게 아니라 더 정밀하게 한 자리 더 소점 이하까지 면적을 등록해 주라는 겁니다. 얼마까지? 0.1제곱미터까지. 그런데 이게 별표라는 거예요. 어디와
어디든 토지대장의 면적을 제곱미터가 아닌 제곱미터의 한 자리까지 등록하는지를 꼭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은 토지대장의 면적을 더 정밀하게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인 0.1제곱미터까지 등록한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하셔야겠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면적을 결정할 때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얘기입니다. 이 지적도의 넓이 값을 갖다 측정했지 않습니까? 넓이 값을 측정했더니, 이 넓이 값을 측정했더니, 그러면 측정 면적이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를 그대로 갈게요. 측정 면적이 120.4제곱미터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120.4제곱미터 지적도의 1200분의 1의 축적의 지적도에 그려놓은 경계선 안의 넓이 값을 갖다가 측정한 면적이 120.4제곱미터 산출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면적을 갖다가 어디에 등록해줘야 되느냐? 토지 대장의 이 자리에 등록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등록을 해주려면은 어디까지 등록을 지금 하라고 배웠습니까? 제곱미터까지 등록을 해주려면요. 그럼 제곱미터까지 등록한다는 얘기는 지금 측정해서 산출된 면적에 여기까지 뺏기 등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0.4제곱미터는 지금 토지대장에 지금 등록이 안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등록 안 되는 면적을 갖다가 데려서 등록해야 되느냐? 버려서 등록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걸 끝수 처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끝수 처리할 때는 5452법으로 처리합니다. 자, 5452법은 간단합니다. 자, 이 끝수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 면적이 0.5 제곱미터 초과냐 미만이냐 0.5제곱미터냐 이렇게 세 가지로. 그러면 자, 이 버려지는 면적이 0.5제곱미터 초과할 때는 5.2법을, 미만일 때는 5.4법을, 0.5제곱미터일 때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에 따라서, 홀일 때는 5.2법을, 짝일 때는 5.4법을 이렇게 적용하는 겁니다. 자, 이제 갈게요. 이게 뭐 쉬운 얘기인데. 자, 1제곱미터까지 등록하면 120제곱미터 등록되지 않습니까? 그럼 0.4제곱미터를 등록하는 120제곱미터에 같이 데려서 등록할지 버려서 등록할지를 결정해 줘야 된다는 거죠. 어떤 방식을 적용해서 하냐? 5452법. 이 면적이 0.5제곱미터 초과하면은 올려서 등록할, 입, 들립자. 자, 미만일 때는 버려서 등록하래요. 0.5제곱미터일 때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를 갖고, 홀일 때는 52법, 짝일 때는 54법 적용하래죠. 자, 하나씩 해볼게요. 그럼 얘는 120.4제곱미터 산출되었으면은 120제곱미터로 등록되면 0.4제곱미터죠. 그러면 두 번째에 해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미만이니까 그대로 버리면 되지 뭐. 그럼 토지대장에 여기에 면적은 얼마로 등록? 120제곱미터. 그럼 거기에 140페이지 두 번째에 보세요. 120.6 이렇게 색깔 칠해지는데 찾으셨습니까? 120.6 어디니 찾으셨나? 그 예를 들어놓은 거 있잖아. EX. 그러면 거기 들어보세요. 120.6제곱미터 산출되었으면, 120.6제곱미터 산출되었으면은 그대로 하시면 되죠. 120제곱미터 등록하면 0.6제곱미터잖아요. 0.6제곱미터 등록하는 120제곱미터에 같이 데려가야 돼요? 버려야 돼요? 데려가야지. 52법 적용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120, 여기에는 10번지 토지대장에는 얼마로? 121제곱미터 이렇게 등록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이제 숫자 이해하셨음? 예.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하시면은, 요거는 이렇게 하시면 되죠. 5452법은 면적, 끝수 처리할 때, 축척이 단, 지적도 축척이 얼마인 지역과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은 제곱미터로 등록한다,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로 등록한다.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로 등록하면 끝수 처리할 때도 똑같은 방식은 뭐로 적용한다? 5452법.
오이법 적용하는 겁니다. 그럼 오른쪽 보시면은 41페이지 그 EX 보세요. 자, 요거요. 지적도 축적이 600분의 1인 지역에 600분의 1인 지역에 자, 면적이 120.43제곱미터 산출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적용 방식은 똑같다는 거죠? 54 오이법을 적용하시면 되는데 거기 규제 봐서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요. 절대 진짜. 자, 120.43제곱미터 나왔으면 끝이죠. 이렇게. 0.03제곱미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0.03제곱미터 54위법 적용해 보세요. 올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버려야죠. 왜? 0.03제곱미터는 0.5제곱미터, 0.05제곱미터 미만이니까. 그러면 얼마로 등록? 120.4제곱미터 이렇게 등록된다.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볼게요.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되었으면 120.45제곱미터 이렇게 산출되었다. 하나만 더 해주면 완벽하게 하시겠지 뭐. 그러면 제곱미터에 한 자리로 등록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0.05제곱미터죠. 그럼 세 번째 대입하시면 되네.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짝이죠. 그럼 0.05제곱미터 5 4법 적용하시면 얼마로? 120.4제곱미터 이렇게 등록이 되는 것이죠. 예, 자 됐습니다. 뭐 한 번 문에 익히시면 뭐 다 풀 수 있는 문제고 이 얘기들은 정확하게만 뭐 익힘 작업 들으시면. 자, 그 다음에 교재 142페이지. 142페이지. 자, 5장 지적 공부. 자, 요쪽은 이거 보시면 되죠. 자, 우리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게 지적공부에 토지 표시 등록하는 거, 번호 등록하는 거, 지번, 그 다음에 주된 용도 등록하는 거, 지모, 28가지 중에 하나 용도로 측량하고 땅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인 경계 그려주는 거, 면적, 넓이값 등록하는 거, 그러면 이제 필지가 등록이 되죠. 요걸 이제 등록하는 장부 쪽을 배우는 겁니다. 그 장부, 국가의 장부 이름을 지적공부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지적공부는 크게 가지수로는 총 7가지예요. 대장이 네 종류, 도면이 세 종류에서 총 일곱 종류입니다. 이 장부 측면 배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교재 142페이지, 3페이지, 2절 지적공부 등록사항 이렇게 나오죠? 자, 해놓고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여기까지 가로 묶으셔야지. 가로 묶으면 해놓고 두 글자 쓰셔야지. 요 대장. 그 다음에 지적도, 임야도 가로 묶으시고 두 개 가로 묶으세요. 도면 두 글자 쓰시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자 거기에다가는 쓰세요. 대장 형식의 도면 대장 형식의 도면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지적공 파트에서는 자, 요거는 보시면 돼요. 어려운 게 아닌데 먼저 지적공부를 어떻게 작성하는지만 원리 아시면 돼요. 자, 한 필지 토지가 있다면은 한 필지 토지로 딱 필지를 구획을 하면은 이 필지를 구획해서 요걸 지적공부에 등록 작업을 할 텐데 등록 작업할 때는 어떻게 이제 등록 작업을 하느냐면 지적공부 작성은 지적소관청이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자, 필지 정보가 토지 대장에 등록 작업을 합니다. 토지 대장에 등록 작업을 하면은 지적 측량하여 토지 경계를 갖다가 지적도에 그리는 작업을 합니다. 자, 이제 이걸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은 한 필지 정보가 있다면 한 필지 정보가 자 지적공부 토지 대장에 등록 작업을 한다. 토지 대장에 이제 등록 작업을 하면은 토지 대장에 필지에 토지의 소재를 등록합니다. 서울특별시. 그다음에 동작구.
뇌랑 진동. 자, 이걸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은 143페이지에 토지대장 서식이 나와 있죠. 양식. 예, 거기에 좌측의 상단에 고유번호 나오고 그 밑에 토지의 소재라고 되어 있는지 찾으셨습니까? 거기다 직접 쓸 줄 아셔야 돼요.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이렇게. 자, 쓰셨으면 우리 토지대장 지금 등록해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노량진동의 이 필지와 다른 필지를 변별하기 위한 번호를 부여줘야겠죠. 지적공부에 그 번호를 소재 옆에 집원란에 10 이렇게 부여 작업하면 되는 것이죠. 직접 여러분들이 등록해야 돼. 10 집원란에 소재 옆에 집원란 찾으셨습니까? 그 다음에 집원 옆에 축적은 잠깐 냅두시고, 자, 소재 밑으로 가시면 토지의 표시, 토지 표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목 우리 배우셨잖아. 이제 배운 거 적용하시면 되죠. 우리 해볼게요. 지목은 이 10번지 필지가 주거, 사무실, 건축물, 점포로 사용되는 건축물로 이용되는 토지야. 그러면 자, 우리 이제 두 대가 배웠으니까 이제 하나씩 이게 떠올라야지. 대로 등록하도록 돼 있죠. 그럼 지목을 대 지목란에 직접 하시면 돼. 대 이렇게 적으면 되죠. 지목란에 했습니까? 자, 그러면 보다. 그러면 여기 보시고 10번지 필지 대라는 필지를 갖다가 지금 지적공부에 등록을 하려면은 측량해야 되잖아. 지적측량. 지적측량 가요. 자, 무엇과 무엇을 정한다? 경계와 면적을. 그럼 경계는 어디에다 그려주고 지적도에다 그려야겠죠. 그러면 경계를 지적도에 딱 그려야지 이 토지대장의 지목 옆에 면적은 경계를 측량해 갖고 안 그리면 절대 면적값을 토지대장에 잡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목을 등록하고 나서 잠깐 멈추었다가 측량해서 경계 그리러 가야지. 경계는 지금 토지대장에 딱 그린다, 좀 지적도에 딱 그린다. 여기 지금 이 구조, 평행구조를, 패럴, 평행구조를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적도에다가 자, 경계 그리죠? 자, 우리 가볼까? 교재, 여러분들, 147페이지. 자, 147페이지 가셨으면, 자, 지적도 그 서식이 나오죠? 참고로, 시험에서는 지금 제가 내리는 서식이 그대로 시험지에 나옵니다. 이 실무 얘기이기 때문에. 자, 지적도 서식에, 여기, 잠깐 보세요. 여기 보시고, 익힘 작업하시려면. 지적도 서식에, 자, 보시면은, 지적도 서식에 좌측 상단에, 왼쪽 상단에, 이렇게 돼 있는 거, 여길 먼저 보시고. 이렇게 돼 있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있고, 이 밑에 지적도가, 이렇게 도각선이 있고. 이걸 먼저 찾으세요. 찾으셨습니까? 네. 예. 자, 왼쪽 상단에 있죠? 예, 그거를 갖다가 도면 색인도 이렇게 쓰십시오. 도면 색인도. 예, 색인도. 자, 잠깐. 직접 시험지에 다 나는 얘기들입니다. 이걸 보세요. 도면 색인도는 현재 지금 이 지적도와 인접하는 지적도의 연결 순서를 갖다가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그걸 법률용어로 도면 색인도라고 하는데, 요게, 자, 거기에 중앙에 색깔 칠해져 있죠? 거기에 딱 구 이렇게 쓰세요. 구. 직접 하면 돼. 구. 구. 쓰셨으면 이제 익힘 작업. 자, 옆에 10, 11, 12, 13. 안 쓰셔도 돼. 이건 안 쓰셔도 상관없어요. 현재 이 지적도는 9호 지적도이고, 9호 지적도의 현지의 동쪽의 땅들은 구청에 몇 호 지적도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 10호 지적도에 이 지적도에 그려져 있는 현지의 서쪽의 땅들은 12호 지적도의 땅이 그림이 그려져 있고, 북쪽의 땅은 13호 지적도에 그려져 있고, 즉, 아, 도면 색인도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현재 이 도면과 인접하는 도면의 연결 순서를 갖다가 민원인이 알 수 있도록 편의상 그려놓은 걸 도면 색인도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제 갈게요. 자, 도면 색인도가 뭔지 아시겠죠?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시험지 그대로 문장으로 납니다. 이 도면색인 이거 도면을 그려놓고 여기에 번호 이 번호가 어떤 역할을 할까 이렇게 시험 문제에서 그대로 서술 형태로 납니다. 그랬더니 이 지적 공문을 익히는 작업하셔야 돼. 자 그러면 자 도면색인도 옆에 00군 00면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좀 바꾸죠 뭐 우리 같이 맺지. 우리 노량진동에 10번지 필지 등록 작업을 하니까 군 단위로 가지 말지 뭐. 그 군을 갖다가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으로 고치셔야지. 그래야 땅 등록할 거 아니야. 토지대장은 노량진동 토지 만들었다가 도면은 뭐 리단이 토지 지적도 그림. 그러면 여러분들 공부에 일관성이 없죠. 지금 노량진동 10번지 필지 토지 등록 작업하니까. 그러면 자 고치셔야 돼. 수정하셨습니까? 안 하면 나중에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요. 여러분들 그걸 수정 작업 하셔야 돼. 꼭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이렇게 수정 작업을 꼭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다음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하셨죠? 네. 옆에 지적도 한글 나옵니까? 네. 제 몇 장 중 제 몇 호 거기에 몇 호 이제 쓰실 줄 아셔야 돼. 그것도 직접 시험 문제입니다. 그 동그라미로 되어 있다면 거기에 몇 호라고 써야 됩니까? 숫자 9호 어떻게 알았어? 9호가 나오니까 도면색인도 이렇게 공부하시는 것이고 예, 자 그러지요. 예, 맞습니다. 자, 썼죠? 그래놓고 자 전체를 갖다가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지적도 제 몇 장 중 제 몇 호 전체 가로 묶으세요. 묶으셔서 자 메모하셔야 돼. 위에 공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다섯 글자. 도면의 제명. 도면의 제명. 예, 제명. 자, 메모하신 분은 익힘 작업. 현재 대한민국에 어디에 있는 땅을 이 도면에 갖다 그려놨는지. 도면의 이름을 상단에 부여하는 겁니다. 그걸 법률용어 뭐라 본다? 도면의 제명. 지금 그러면 여기 보시고 익힘 작업. 여기 좀 보십시오. 이 지금 도면은 대한민국의 어디에 땅을 갖다 측량해 갖고 그려놨는지 도면의 이름을 도면 상단에 부여놓는 걸 뭐라고 부른다? 도면의 제명. 그럼 밑에 그려져 있는 땅들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의 땅을 갖다가 지금 구청에 지적도에다가 지금 그려놨어. 어디에 땅을 대한민국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의 땅을 지적도에 지금 그려놓은 거야 이렇게 읽을 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걸 도면의 제명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럼 제명 옆에 축척 찾으셨어요? 네 찾으셨죠. 축척 자 고개 들어보십시오. 그 축척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지금 축척은 지적 측량해 갖고 도면에 지금 그림을 그리잖아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그 도면에 지금 상단에 이렇게 이제 있으면은 하나만 확대해서 갈게요. 자 거기에서 우리 7번지 7번지를 10으로 수정하세요. 10대 이렇게 그래 같이 지금 공부가 일련성이 있잖아요. 일관성이 7을 지우시고 10으로 만드시면 되지 뭐 10대 자, 고개 들어보시고, 이제 익힘 작업. 10번지 필지, 0.1초 놓쳐도 진짜 몰라요. 나중에 혼자 공부하시려면은. 10번지 필지, 지금 지적도에 지금 땅을 그렸죠. 그걸 그려놓을 때는 지적 측량해 갖고 그려놓은 거 아닙니까? 그럼 지적 측량에 사용하는 축척이 얼마인지를 갖다가 도면의 제명 우측에 타. 이 도면의 땅 경계들이 그려져 있는데, 그 경계들을 얼마의 축적을 사용해서 그렸는지를 갖다가 자 도면 제명 우측에다 표시하는 겁니다. 자 갈게요. 자 지적도의 축척은 지적도의 축적은 7가지입니다. 7가지인데 500분의 1서부터 6000분의 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지적도와 똑같은 게 임야도입니다. 그러면 임야도도 이 지적도 그림과 똑같이 서식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 임야도도 다 똑같습니다. 지적도와 양식이 똑같이 만들어져 있는데 요 도면의 제명 이름 자리만 다르죠.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하고 나서 지적도라고 이름을 부여 안 하고 임야도라고 이름을 부여하겠고 이 안에 또 지적도랑 다 그림 포맷 양식이 똑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똑같으면
도면의 제명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도면의 제명의 이름은 노량진동의 지적도냐, 노량진동의 임야도냐, 두 가지가 법률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지적도라고 도면의 제명의 이름이 들어온다면은, 자, 축척이 몇 가지 축척을 사용한 일곱 가지. 예. 임야도일 때는 두 가지 축적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두 가지 일곱 가지가, 자, 어디에 나와 있느냐 하면은, 교재 이제 보세요. 자, 익힘 작업 먼저 했고, 이해 작업을 먼저 했고, 키워드 작업, 147페이지. 거기에 도면, 서식, 양식, 위에 문장, 지금 글이 서술되어 있죠? 거기에 세 번째 문장 보세요. 지적도에는 500분의 1 찾으셨습니까? 600분의 1, 1000, 1200, 2400, 3000, 6000. 가지 수 보세요. 몇 가지인지. 일곱 가지. 그러면 일곱 가지 꼭 기억하셔야겠고, 자, 500분의 1 했다가, 자, 이렇게 쓰셔야겠지. 큰. 6000분의 1 했다가 작은. 축척 분모가 적은 숫자일수록 큰 축적이고, 축척 분모가 큰 숫자일수록 작은 축적입니다. 예. 그러면 작은 축적은 정밀도가 떨어지는 거, 큰 축적은 정밀도가 높은 것이죠. 어떤 게 정밀도가 높은 것인지를 꼭 이해 작업하셔야 돼요. 분모 숫자 단위가 적은 숫자일수록 정밀도가 높은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자, 거기 들어보시면, 자, 지적도만 있다, 임야도도 있다. 임야도도 있겠죠. 임야도일 때는 축적이 몇 가지 축적? 두 가지 축적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해 작업 됐으면 키워드 작업은 그 임야도 시작이지. 임야도. 자, 임야도에는 3000분의 1, 6000분의 1 축적 찾으셨습니까? 그 키워드 형광펜이죠. 임야도는 3000과 6000, 주로 6000 이런 건 절대 익히지 마세요. 주로 이런 거 없어요. 법전에. 딱 두 가지를 사용하는 거지 어떤 걸 더 많이 사용 이런 거 절대. 왜 그렇게 낼 수가 없느냐? 지적도 임야도 개수 쉬어봤어? 안 쉬어봤잖아요. 주로 어떤 게 더 많이 사용하느냐 하는데 그건 실무 얘기이기 때문에 절대 문장에서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성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법률로 익히셔야 돼요. 예, 다시 한번 지적도 만약에 도면의 제명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도면의 이름은 두 가지밖에 없다. 지적도와 임야도. 지적도라고 도면의 제명의 이름이 들어갈 때 몇 가지? 일곱 가지 축적이. 임야도라고 이 자리에 들어갈 때 몇 가지? 두 가지. 이렇게 익힘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밑에 도면. 자, 익힘 작업. 자, 요거. 보시고. 도면에 네모선이 그려져 있죠. 네모선. 자, 요 네모선 그려져 있는데 요걸 도각선. 아무데 따나 쓰십니다. 도각선. 도각선. 하셨습니까? 네. 도각선이 그러면 가로선이 위에 하나, 밑에 하나, 세로 좌측에 하나, 우측에 하나. 도각선이 몇 개가 있어요? 네 개. 그러면 그림도자의 외곽 각자입니다. 도면 안에 필지를 그려놓은 도면의 외곽선을 갖다 법률용어로 도각선 이렇게 이제 용어 사용하면 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 도각선 안에, 자, 여기에 숫자가 나올 겁니다. 도각선마다, 아, 여기지, 선마다 숫자가 나오는지 한번 보시. 네, 나와요? 네. 네, 그러면 가로선 끝에 여기, 여기 나오는구나. 이쪽에 가로선 끝에 여기 요 지점에 나오죠. 요 지점 보시면, 교재를 같이 보시면 24만 9천 미터 찾으셨습니까? 그 다음에 그 꺾은 세로선 우측에 바로 나오죠? 11만 4,500 나오죠? 네, 그걸 아무데 따나 상관없어요. 자, 수치 두 글자. 수치 두 글자. 아무 숫자에다 동그라미 치셔서. 인쇄 때문에 그런 것이고, 예, 인쇄 때문에. 두 글자 메모하셨어요? 네. 예, 그럼 익힘자 후에 들어보세요. 자, 이 지점, 도각선 상단, 이 지점서부터 이 지점까지의
거리, 경도와 위도의 거리값을 갖다 거기에다가 표시하는 겁니다. 그걸 갖다 경도 거리값, 위도 거리값을 도각선마다 거기에다 숫자로 표시해놨죠. 그걸 법률용으로 도각선 수치 이렇게 부른 경도의 위도와 경도와 위도의 거리값을 선마다에 표시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 자 그다음에 그렇게 이제 보시고 그 안에 익힘 작업하셔야지. 이 안에 익힘 작업은 됐어요. 필지 지금 10번지 필지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를 이렇게 그려놓은 거 이걸 경계 익혔죠? 경계선 안에 숫자 10, 지번, 지번 옆에 대 이렇게 해놓은 걸 지모. 다 끝났죠 뭐. 그럼 도면에서 안 익힌 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도면에 색인도가 있고 지명이 있고 축척이 있고 도각선이 있고 수치가 있고 도각선 안에 필지마다의 경계선이 있고 지번이 있고 지목이 있고 그러면 10번지 필지가 지금 경계선 안에 측량해서 그려졌죠? 그럼 이게 그려지고 나면은 자 이 넓이 값을 측정해서 이제 10번지 필지 이제 다시 원위치로 와야 이제 다시 앞으로 와야죠. 143페이지. 자, 보시면 토지 대장에 지금 지목까지 등록했지 않습니까? 그럼 지목 옆에 면 척 제곱미터 단위에 120 이렇게 등록 작업하면은 필지가 비로소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그럼 면적까지 등록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경계와 면적을 갖다 등록하기 위해서 측량을 한다는 거죠. 경계와 면적 등록하기 위해 정하기 위해 하는 측량을 무슨 측량? 지적 측량. 그럼 지적 측량. 지적도 우리 봤었잖아요. 지적도에 10번지 필지, 9호 지적도에 지금 필지 그려넣었을 때 축적이 만약에 1200분의 1이었다. 그러면 토지대장에 우리 서식 보십시오. 지번 바로 지번 옆에 이제 보세요. 지번 옆에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도 얼마로 1200분의 1 이렇게 등록하는 것이죠. 몇 페이지냐고? 지금 페이지 넘기지도 않았는데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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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토지대장 지금 마무리하는 거잖아요. 지적도 그림을 그려야 토지대장에 우리 지목 등록하고 면적 등록하려면 그림 안 그리면은 지적도 그림 안 그려주면 여기 토지대장 면적을 등록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적도에 우리 그림 그리고 왔잖아. 그림 그려 와갖고 면적 등록하죠? 그러면 120제곱미터로 면적 등록하면은 지번 옆에 축척 1200분의 1이라고 왜 표시하는지를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지. 이 토지대장의 면적 120제곱미터는 실제 넓이다. 지적도에 우리 측량해서 그리는 도면상의 넓이를 측정한 값이다. 도면? 상의 넓이를 그러면 얼마 축적의 도면상의 넓이 값을 측정한 것인지 축척이라는 걸 토지대장에 왜 표시하는지를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지적도의 축척은 경계 그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면 토지대장의 축척은 무엇 때문에 면 적값이 실제 면적값 도면상의 넓이값 도면 상의 넓이값인데 얼마의 도면상의 넓이값인지를 갖다가 민원인들이 알 수 있기 위해서 지금 지번 옆에 축척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와 뭐가 같이 세팅이 되는 거냐면 이해하셔야 돼요. 자, 토지대장의 면적과 지적도의 경계선 그리기 위해서 지적 측량하는 거죠. 그러면 지적도의 경계선과 토지대장의 면적값을 정하기 위해서 지적층에 사용하는 축척이 얼마인지는 어디와 어디에 표시한다? 지적도에도 표시하고 토지대장에도. 자, 그럼 마무리. 토지 표시 다 했으니까 이제 소유자 등록하면 끝나는 거지. 토지대장에 소유자 양식이 있을 겁니다. 자, 소유자 양식이, 자, 그 옆에, 아, 이거, 자, 잠깐. 지목 면적 옆에 사유 이렇게 나오는 거 찾으셨습니까? 두 글자? 네. 자, 거기에다가, 여백에다 네 글자 쓸 겁니다. 토지 이동. 토지 이동. 자, 메모하신 분은, 자, 가자. 사유라는, 자, 이겁니다. 지목 면적이 대 면적 120제곱미터면 이 땅이 영원히 대 120제곱미터가 아니고 지목이 또 이제 앞으로 바뀔 수가 있죠. 면적도 120에서 이게 늘어날 수가 있고 줄어들 수가 있죠.
그러면 지목이나 면적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사유가 있으면 그걸 법률용어로 토지이동 사유라고 하고, 그러면 그 토지이동 사유를 갖다 요 사유 안에 옆에 적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등록 전환도 있고, 분할도 있고, 합병도 있고, 지목 변경도 있고, 이제 그걸 다음 시간에 배워나갈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나면은, 자, 우측에 소유자. 이렇게 있죠. 그러면 소유자, 요 고개 들어보시고, 소유자 안에 양식이 다섯 가지가 있어요. 그 안에. 자, 그러면, 자, 교재를 보고 서식을 보시고, 진짜 맞나? 소유자 안에 서식에 다섯 가지가 있나 한번 눈으로 확인 잡아. 중간에 소유자 주소라고 되어 있는 차, 보이세요? 자, 우측에 볼게요. 주소 우측에.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하고 성명 기록하는데 찾으셨어요? 주소 왼쪽에 소유자 변동일자, 변동일, 변동원인 기록하는데 찾으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그렇게만 보시면 고개 들어보세요. 소유자 정보 기록하는 데는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자, 이제 익힘 작업하는 겁니다. 이렇게 익히는 거예요. 소유자 땅 주인이 누구지? 그걸 법률 용어로 바꿔나가면 시험 문제는 끝난 겁니다. 이걸 1년 내내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암기를 하려래, 소유자 정보를. 네. 소유자가 누구지? 성명. 소유자, 자, 민증번호 있지? 주민등록번호. 소유자 어디 살지? 주소. 소유자 언제 그거 취득한 거지? 날짜. 그거 매매로 취득했어? 증여받아 취득했어? 상속받아 취득했어? 경매받아 취득했어? 취득사유, 변동, 원인 이렇게 보는 겁니다. 습관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다섯 가지 암기가 아니라. 땅주인 누구야? 한 번만씩 불러보는 연습. 땅주인 누구야? 성명. 땅주인 민증번호. 주민번호. 어, 땅주인 어디 살아? 주소. 땅 그거 언제 취득했어? 날짜. 날짜. 네. 어떤 사유로 취득했어? 원인. 원인. 네, 원인. 원인 이렇게 부르는 거야. 원인. 원인. 언제 취득했어? 연월일. 자, 어떤 사유로 취득했어? 원인. 원인과 연월일.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유자 변동, 원인, 변동, 연월일. 이 다섯 가지를 뭉뚱그려서 이제 앞으로 뭐라고 이제 자꾸 숙달 연습하시면 돼. 소유자 정보요.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예, 네, 소유자 정보. 예. 네. 자, 그래 놓고 밑에, 자, 등급 수정 기준 수확량 등급, 요거는 95년까지만 부여, 그 이후에 끝났습니다. 그 땅의 비옥도에 따라서 1등급, 2등급이냐, 쌀 수확량을 기준으로 이 등급을 매겼었습니다. 옛날에. 예, 요게 폐지되고 만들어진 게 밑에 개별 공시지가 기준을 찾으셨습니까? 그게 이제 현재는 지금 시행되고 있죠.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공시지가, 자, 기준 등록합니다. 예, 제곱미터당 1월 1일 기준으로 그 해 12만 원이냐, 15만 원이냐, 그걸 기록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토지대장 지적도 등록 작업하셨으면 이 지적공부 파트 5장 99% 다 끝났습니다. 이거 이해 못하면 이 파트는 다 끝난 겁니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네. 자, 됐죠? 그러면 고개 들어보세요. 한 필지가 지금 어디에 등록됐음? 지적도, 토지대장. 과? 지적도. 그러면 땅 지적공부 등록 작업이 끝난 거라니까요. 그럼 등록 작업 끝났으면은, 자, 토지대장의 지적도의 등록 작업이 모든 토지를 다 등록해 줄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일본 애들이 1912년서부터 18년에 토지대장과 지적도의 등록 작업을 6년 정도에 걸쳐서 등록 작업을 합니다. 그럼 6년 동안 논행 토지를 모두 다 여기에 등록 작업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토지를 1918년서부터 그 이후에 이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 못한 나머지 토지를, 나머지 임야 대장과 임야도에 여기에다 등록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임야에는 산을 등록하는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임야에는 산을 등록하는 거다. 틀리지. 아, 임야에 산 등록한 이런 개념이 아니었어. 이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을 6년 동안 못 시킨 나머지 토지를 다 사그리 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해놨던 것이지, 임야대장 임야도에 산을 등록한 이런 개념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등록 작업이 이루어지고 이걸 갖다가 광복되고 나서 지금 60년이 지났는데 이걸 그대로 지금 답습해서 업무를 우리나라는 하는 것입니다. 일본 애들이 이 잘못된 업무를 갖다가 우리나라 통치하기 위해서 지적 업무가 처음에 애당초 시작되었습니다. 일본 애들이. 예. 그래 처음에 이렇게 하는 게 편해요? 하나의 장부에 통합해서 등록하는 게 편해요? 우리나라가 독립적으로 지적 업무를 했으면 하나의 장부에 통합해서 했을 텐데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식민지를 지배하고자 하는 통치의 목적에 따라서 달리했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해서 이원화되어서 등록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역사 얘기는 여러분 시험 문제 아니니까 그건 제가 소개 안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자 이쪽 간단해요? 교재 전혀 서술을 낼 수가 없는데 시험 문제는 반드시 나와 이 얘기가. 그러면 토지대장 지역도에 등록 못한 자 옆에 필지가 있다면은 자 이거는 자 이 필지는 어디에 등록됩니까? 하면 할 줄 아시겠어요? 여기에 등록이 안 되면은 지금 어디에다가 임야 대장 우리 등록자 그럼 한번 해보자는 거지 뭐 해보면 돼요. 요 필지 동쪽에 필지 등록자 해볼게요. 임야 대장 임야도에 등록했죠. 자 그러면 토지 대장과 서식 똑같습니다. 소재 뭐라고 쓰면 돼? 소재 뭐라고 쓰면 돼요? 소재라네. 서울 특 아 주소가 아니에요. 주소는 땅 주인이 사는 곳이고 네. 땅이 위치한 곳은 소재죠. 예. 네. 서울 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도. 그다음에 집원난 똑같이 쓰면 되겠죠. 우리 집원난에 뭐라고 쓸까요? 집원난에 집원난에 10 10 쓰면 되겠죠. 10 아라비아 숫자로 단 그 10 앞에 한글 그렇지 산자를 적어야지 산자를 예, 산자 적어야죠. 그 다음에 지목 등록해 볼게요. 자 주거용 건축물이었어요. 여기에 등록 못한 토지대장 지역도에 등록 못하는 지금 산 10번지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죠. 네. 지목란에 뭐라고 적어요? 주거용 건축물이다. 대. 어 그러면 똑같은 지목 대가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할 때는 10번지 대가 되는데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할 때는 그 지번란에 숫자 앞에 뭐가 붙는다? 산자가 붙는다는 겁니다. 현지가 산이어서 산자가 붙는 게 절대 아니고 산 10번지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임야대장의 면적, 임야도의 경계 그리기 위해서 측량해야죠. 그럼 해보죠. 뭐. 그 30번지 대는 경계를 어디에 그리고 임야도에다 그리고 임야도에 그릴 때 축적 몇 가지? 두 가지. 3천분의 1과 6천분의 1. 그러면 임야대장의 면적 등록하죠. 그러면 면적 등록하면 자 축적 임야대장의 집원 옆에 축적 표기해야 되잖아요. 얼마? 임야 도에다가 경계 그려놨을 때 표기했던 축적을 그대로 임야 대장에다가 집원 옆에 축적을 표기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끝났죠 뭐. 자 경계와 면적 그렸으니까 임야도와 임야 대장에 자 임야 대장에 소유자 기록해야죠. 소유자 정보 몇 가지? 다섯 가지.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유자 주소, 그 다음에 소유자 변동 일자, 변동 원인. 똑같네. 어디에 등록하는 거랑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하는 거랑 임야대장 임야 단 차이점은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을 못 시킨 토지를 갖다 일제시대 때 일본 애들이 이쪽에 등록하는 거지 지목이 거기 산이 있다고 이쪽에 등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 작업이 됐습니까? 이렇게 했으면 마무리. 그럼 몇 개가 만들어지냐?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대장 임야도가 만들어지죠. 자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여기에 하나, 둘, 셋, 네 개가 지금 여러분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자 교재에 넘겨보시면은 144페이지 공유지연명부 이렇게 나오죠? 찾으셨습니까? 첫 번째 줄 키워드 한 필지 토지 2인 이상 145페이지 대지권 등록부 키워드 갈 겁니다. 대지권 등록부 집합건물 소유 및 단위로 대지권을 표시한 등기에서 대지권 표시의 등기 키워드 대지권 표시의 등기 키워드 끝. 자 그럼 가볼게요. 아, 요거 공유지 연명부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지금 우리 소유자를 배웠지 않습니까? 토지대장의 소유자가
두 사람 이상이면 토지 대장에는 소유자 첫 번째 사람의 이름만 표시하고 나머지는 명수, 3인이면 3인, 4인이면 4인 명수만 토지 대장에 표기해 줍니다. 그럼 나머지 세 사람의 4인이라면 토지 대장에는 갑, 2회, 3인 이렇게 놓는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 세 명의 소유자는 어디에다가 공유지 연명부에 따로 등록 관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가죠. 임야대장에 지금 30번지 등록했지 않습니까? 소유자가 두 사람이야. 그러면 첫 번째 사람이 갑이라면 임야대장에는 소유자 갑의 성명만 표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명 옆에 명수 또 한 사람이 있어 1인 이렇게만 표시하는 겁니다. 그럼 임야대장에 30번지 나머지 소유자 갑 말고 다른 사람 소유자 한 사람은 또 누구야를 별도로 따로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 지적공부가 뭐이다? 공유지 연명부. 그럼 소유자가 몇 인 이상일 때? 2인 이상일 때. 그 다음에 대지권 등록부가 있습니다. 자, 대지권 등록부는 자 토지대장 절대 이게 규제하고 이해 못함 이거는 실물을.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대지권 표시를 하는 건 분양 건축물이 건축되면. 분양하는 건축물이 건축되면은 분양받은 건축물 소유자들이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대지권이라 하고 그 분양받은 건물과 땅 사용권은 분리 처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양받은 건물과 분리 처분할 수 없는 땅 사용권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거 기록할 양식이 지금 없잖아. 그때 별도로 어디에다가 대지권 등록부에 따로 기록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지권 등록부도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별도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별도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만 독립적으로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교재 넘겨보시면 146페이지 경계점 좌표선 업부. 요거는 양가로 2번으로 가보세요. 경계점 좌표선 업부 작성지역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으면은 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토지개발사업 형광펜, 지적확정측량지역 형광펜, 실시한 지역이나 시가지적 축적변경측량지역 형광펜, 축적변경측량 형광펜. 자, 그럼 가세요. 경계점 좌표등록부 경좌등 이렇게 이제 하시는데 경계점 좌표등록부는 일반 토지에는 절대 만들어주질 않습니다. 두 가지 지역 키워드가 나왔죠. 토지개발사 완료한 지역의 지적, 확정 측량 지역과 축적, 변경 측량 지역. 그럼 그게 들어보면 절대 교재 이해 못함 여러분들. 진짜 이해 못해요. 그런데 시험에 반드시 나요, 반드시. 경계점 좌표등록부는 여기에다 만들어주는 겁니다. 토지대장 지적도의 땅을 만들었죠. 만들어주면 지적도에 이 경계선 그리죠. 이 경계선에 선이 만나는 꼭지점을 경계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꼭지점에 경도와 위도의 거리값을 갖다 좌표라고 하는데 이걸 별도로 어디에다가 따로 관리하느냐 하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따로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 토지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안 만들어준다. 두 가지 키워드 지역 있죠. 토지개발사 완료했다는 지적, 확정측량지역과 축적, 변경측량지역은 땅의 면적을 어디에 등록하고 토지대장에 땅의 경계를 어디에다 그려주고 지적도에다 그려주고 그 지적도의 경계선이 만나는 꼭지점을 경계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지점의 경도와 위도의 거리값을 법률용은 좌표라고 하는데 좌표라는 정보를 별도로 어디에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따로 관리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이제 이해 작업 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자, 마무리 가죠. 요거. 총 지적 공부 몇 개인지 보셔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러면 일반 필지는 반드시 어디에 등록되고, 토지대장과 지적도나, 나머지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는데,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된 땅 소유자가 2인 이상인 때는 토지대장 지적도 그리고 공유지 연명부.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한 소유자 2인 이상일 때는 임야대장, 임야도 그리고 공유지 연명부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예, 그러면 자 가요.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한 토지 위에 분양건축물이 건축되었으면 토지대장 지적도 그리고 무엇을? 대지권 등록부를.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한 토지에 분양 건축물이 건축된 때는 임야대장 임야도 그리고 대지권 등록부를. 그 다음에 토지개발 사업을 해서 땅을 새로 만들어준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대장 지적도 그리고 지적도의 경계점이 만나는 좌표값을 별도로 어디에 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장부원리가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배웠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6장 149페이지 토지 이동 신청 지적 정리. 이제 지적의 3분의 1까지 끝났고 나머지 이제 3분의 1 파트가 6장에 서술될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보죠. 예, 수고하셨습니다.